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쇼핑몰의 경우에는 관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관세 역시 상품을 구입할 때 부대비용으로서 쇼핑몰의 마진을 계산할 때 먼저 계산해야 될 비용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부가세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관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관세와 매입 물품 가액을 합쳐서 총 금액의 10%를 또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결제한 물품 가액에서 고시환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화로 환산한 후에 그 금액에 대해서 관세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낸 관세와 해당 물품 가액을 합쳐서 총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요. 이 과세표준 10%를 계산해서 부가가치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여기서 그 고시환율은 관세청에서 주마다 고시하는 미국 환율로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린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서 관부가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부가세 같은 경우는 사업자로 통관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계산돼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 업종의 경우에는 이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할 때 사업자 통관이 아닌 구매자의 개인 통관 번호를 통해서 개인 통관을 거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납부 기준이 좀 나누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반 통관 품목과 목록 통관 품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특수 통관과에서 규정한 10가지 품목에 들어가는 게 일반 통관이고요. 그 외에 10가지 들어가지 않는 목록에는 이제 바로 목록 통관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 통관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결제 물품 가액의 기준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목록 통관 품목은 결제 금액 기준으로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세율도 품목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은 8에서 13% 정도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물품의 이제 상품의 특정한 경우에 따라 관세율이 0%도 있고 100%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관세가 얼마 정도 부과되는지 마진을 고려할 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부한 관세는 상품을 매입하기 위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품 원가, 매입 원가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해서 저희가 환급받거나 아니면 내야 될 이제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확인해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관부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